이 두려움과 염려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큰 문제 아닌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뭐 살인죄예요, 뭐 강도짓이에요, 무슨 음란죄예요.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게 무슨 큰 죄예요? 이 컵 물 들어있는 이 컵이 뭐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.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제가 하루 종일 지금 이 컵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저녁이면 진짜 어깨에 엄청난 무리가 올 거예요. 자그마한 컵 하나 하루 동안 들고 다니는 것도 이 정도로 어렵다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한 달, 두 달, 6개월, 1년을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말이에요. 절대로 작은 거 아닙니다. 그걸 품고 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, 우리 자신이. 예수님 바라보자, 항상 주님 생각하자. 그게 뭐 큰일 같이 생각이 듭니까? 그래서 별 관심을 안 갖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런데 계속 내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달을 살고 6개월을 살고 1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어떻게 인생이 안 바뀌겠습니까?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한 달, 6개월, 1년을 간다면 우리에게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은 큰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. 그런 체험 때문에 오히려 망가진 사람도 많습니다.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완벽한 복을 주셨습니다.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. 비록 내 사역이 조금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도 주님은 늘 나와 같이 계셔주시는 그 은혜, 그게 가장 완벽한 은혜라니까요.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들어왔다면 무슨 뜻이에요?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어왔어요. 하루 종일 그 자매만 생각한다, 그런 뜻이죠.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. 많은 교인들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라요.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죠? 새벽기도 와서 만납니까? 예배당 기도실에서 만납니까? 마음이에요. 이미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.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.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마음에 방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.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신 거죠. 예수 동행.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이라 역사가 있는 겁니다.